안녕하세요. 김민철입니다. 오늘은 제가 눈밑 지방 재배치 하러 지금 인터뷰하는 길입니다. 처음 수술하는 거라 약간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많이 되네요.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좀 이따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김민철이라고 하고요. 법인 대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. 네, 어디를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. 눈밑 관련해서 지방 배치를 지금 제가 좀 하려고. 제가 이런 수술을 지금 처음 해본 거라 좀 긴장도 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네요. 콜렉스에 관해 나쁜 기억이 있으신가요?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많이 붓는 경우가 좀 있어요. 사진 찍었었을 때가 조금 많이 이렇게 부각돼 보이더라고요. 크게 부각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콜렉스 되었는지. 제가 이게 사진을 찍거나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눈밑 쪽만 조금 많이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마침 또 좋은 시간이 좀 돼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붓기 같은 걱정거리는 없으세요? 지금 그것도 좀 걱정이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씻는 게 씻는 게 좀 머리 감을 수가 있을까?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만 참으면 된다고 얘기해서 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보면 볼수록 잘생기셨고 좀 동안이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칭찬은 요즘에는 받으라고 하더라고요. 저 말 놓을 뻔했죠. 동감했죠. 그랬어요? 수술 이후에 이제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.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. 주변 분들한테 좀 이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술을 좀 안 먹는 걸로 좀 해볼까? 보약 먹는 걸로 해서 그러면 주변 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니까 외모적인 수술을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긴장이 되긴 해서 예쁘게 잘 나올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강조가 몇 번 일어나고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좀 너무 많이 두드러지게 보여서 사진 찍을 때나 영상 찍을 때 많이 여기 좀 보인다고 많이 질문해서 얘기를 해서 그 질문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여기 지방 제거 외에 뭐 또 다른 부위 하고 싶으신 데는 없으세요? 네, 지금 당장은 없어서 전체적으로 다 너무 어울리게 되시네요. 이렇게 오고 안 돼! 혹시 얼굴에 스킨러브 외에 바르신 거 있으세요? 아니요, 그거 말씀은 없어요. 간단한 유산만 하고 나오세요. 네, 아니요. 긴장이 많이 되네요. 잘 하고 오십시오. 네, 화이팅. 감사합니다. 네. 부탁드립니다. 너무 아파요. 수면 마취 하셨는데도 아프셨어요? 네. 지금 정신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. 지금. 네. 이게 암환 효과가 시한 주기가 좀 영향할 것 같다는 거예요. 아무도 모르거든요. 엉망이네. 지금 뭐가 보이세요? 눈에 뵈는 게 없어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부터 3일까지 가장 많이 부으시니까 냉찜질 열심히 해주시면 되시고 일주일 뒤부터 몸찜질 해주시면 되세요. 네, 어떠세요? 이제 집으로 가서 좀 쉬어야겠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. 네,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첫날하고 이튿날에는 약간의 그 어지러움 증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. 3-4일 정도부터 이제 붓기가 좀 가라앉아서 그 이후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지인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눈 수술한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게 수술한 걸 알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주변 몇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너무 경과가 좋다고 얘기했고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주변에서는 아예 수술한 자체를 몰라서 좋게 생각하고 잘 받았다라는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요. 안녕하세요. 네. 먼저 내려가시고 전 계산을 해요. 네. 안녕하세요.